네, 이와 관련해 미사 호수공원 수질 개선 요구 서명 운동을 진행했던 미사지구 행정협의회 장길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미사 호수공원이 들어선 이후에 언제부터 또 어떤 내용의 주민 불편들이 많이 신고가 됐나요? 예, 저희 호수공원이 이제 개통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입주해서 이제 나들이를 하고 산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의 호수공원의 전역이 있는 삶이네, 힐링이 있는 삶이네 이렇게 산책 코스로서 아주 홍보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는 구조물도 문제가 되고 오염수 냄새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속된 말로 시궁창 냄새랄까요? 이런 냄새가 많이 나갖고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그거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LH 공사에 주민 17,000여 명이 넘는 그 주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좀 논의가 좀 진전이 되고 있는지요? 예, 저번에 이제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소구사업 본부장 이하 LH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도 했습니다. 전달하면서 그래 우리의 요구 조건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물 치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개선을 해서 많은 수량의 물을 한강에 직접 끌어올려서 내려보내는 방법은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같은 문제 핵심적으로 좀 해결이 되려면 이제 수질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물 순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다 이제 설계 중이니까 그것이 가동되면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기본 오염된 물질을 없애지 않는 이상 오염 물질에서 발생되는 그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될 수가 없죠. 호수 공원 아래층에 깔려있는 퇴직층이나 또 예전에 한번 준설을 했을 때 저희들이 폐타이어, 건설 폐자재 이런 것들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이걸 공동으로 한거 조사하고 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묻혀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치환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만이 원전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동조사가 진행될 때 저희도 좀 잊지 마시고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취재해서 다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사지구 행정협의회 장길호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